버리는 버려요? 그럼 버리지. 아니, 탕이 아니고 이거 저거니까. 조림이니까? 응. 이거, 이거 떼내라 했다. 이거 이 시커먼 거. 냄새 제일 많이 나고 냄새 난다 했다. 이런데 이제 씻을 때 이런 거 다 떼내라. 내가 이제 재료 좀 빼놨는데. 제일 쉬운 게 코다리야. 이렇게 반씩 자르는 사람도 있고 크게 잘라서 먹는 사람도 있고. 이것만 다 떼내면 돼. 이것만 깨끗하게 떼내면 냄새 나는 거는 없거든. 이 까만 게 나도 냄새가 제일 많이 나. 꼬리꼬리한 냄새. 이건 이런 피. 피. 이거 피잖아. 네. 이런 거. 여기서만 냄새가 나. 다 깍두기처럼 쓸어놓네? 네, 이렇게 쓸어도 돼. 자기 마음대로 쓸어도 돼. 아, 그래? 상관없어요? 얇게, 먹고 싶으면 얇게. 간장을 여기다가 진간장이에요? 어, 진간장. 여기다 하나만 넣어. 진간장 너무 많이 넣으면 새카매져. 맛은 있는. 이제 이것을 여기다 하나만 넣어. 1대1이네, 간장이랑 물엿은. 후춧가루 조금 넣고. 후춧? 후춧가루다가 조금? 한 반 티푼? 그리고 설탕. 설탕도 밥 숟갈로 하나 정도. 후추랑 설탕은 1대1이네. 밥 숟갈로. 이것도 멸치 다시다도 1대1. 밥 숟갈로 하나 정도. 이게 청양 매운 거야. 청양 고춧가루? 청양 고추 매운 거로 밥 숟갈로 하나 반 정도. 근데 사실 먹으면 그렇게 안 매워. 나는 이것만 해도 맛있던데. 불치고? 불치었어? 이거 안 부서지는 그 노하우는 이걸 안 건드려야 돼. 건드리면 부서져. 생선을? 최대한 생선을 만지지 않고 조리는 거네? 지켜볼, 보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끌어올릴 때 냄비로 한번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안 둘러붙잖아. 지금 이게 물엿이 들어갔잖아. 예. 그런 식으로 흔들어만 주라고요? 밑에 안 둘러볼게. 지금 내비 좀 달라붙거든요. 물은 하나도 안 넣었어. 지금 이거에 넣으니까 물을 안 넣은 거야. 아, 야채에서도 수분이 나오니까 물을 따로 넣진 않고.
신기한 조리법이네. 나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먹는 거.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좋대. 그리고 양파도 많으니까 반만 넣어. 물도 좀 넣어. 아, 양파는 반 개만 넣고. 물도 반. 몇 쪽만 넣어, 몇 쪽만. 물도 간단하게 조금만 넣고. 이건 내가 좋아하니까 이건 당근은 많이. 아, 야채 좋아해. 좋아하면 많이 넣어도 되는 거네, 그럼? 너무 많이 넣으면 맛있어. 아, 그래요? 어느 정도 저어가 맛있어. 됐지? 이제 안 달라붙지? 응.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뚜껑 접어놓은 거야. 오, 끝이에요, 그럼? 응. 이게 끝이야. 이러면 안 달라붙어, 밑에. 근데 중간에 조금 있다가 이제 한번 또 봐야지. 아, 또 계속 흔들어주면서? 한 5분 정도 있다가 또. 5분마다 체크를 하는 거네, 그럼? 뭐 하다가, 설거지 하다가 또 기다보고, 또 뭐 좀 치울 거 치우다가 또 기다보고, 이러면. 밥 먹는 동안에, 이게 끓이는 시간이면 해. 한 번, 이렇게 한 번씩 체크하면서, 이쪽에 물려서 약간 많았나 봐. 이쪽. 그리고선 이렇게 한번 간이 어느 정도 맞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간을 먹어봐? 간 맞아. 간 맞냐? 이 상태로 그냥 졸이기만 하면 돼. 안 타게. 최대한 그러면은 안 타게 하는 게 비법인 거네, 이거. 안 건들고 안 타게 하는 게. 마늘도 안 들어갔어, 지금. 어, 그러네. 그러면은 이 정도에서 지금 국물이 있잖아요. 반 정도로 될 때까지 졸이는 거예요? 그렇지. 아, 그렇게 뒤집어 주는 건 괜찮고. 이제는 그거 뭐야. 고기가 단단하게 익었잖아. 이건 상태니까 뒤집어 줘도 안 으서져. 아, 이게 끝이야? 다 됐는데, 네. 이런 야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만큼만 넣어도 양념하고 이렇게 찝어서 먹으면 맛있어. 그리고, 이게 다 됐지? 네. 이 국물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됐지? 어떻게? 불을 꼬았어. 그럼 국물이 이만큼 있지? 네. 더 이렇게 각강정 마냥 이렇게 이 양념이 여기 착착 달라붙게 해서 먹고 싶으면 불을 세게 해가지고, 뚜껑을 열은 상태로 이거 졸이면 돼. 한 2, 3분 정도. 그러면 코팅되듯이 더 맛있고,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조정을 해야지. 그리고 또 여기다가 이제 뭐, 당면 넣어서 먹는 사람들도 있고. 아, 응용이 되는 거. 그거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음식하는 사람들은 뭐, 떡볶이를 몇 개 넣어서 먹는 사람도 있고. 아, 떡? 그거는 이제 뭐, 떡국떡으로 몇 개 넣어서 먹는 사람도 있고, 본인이 이제 식성에 따라서 먹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해서 이제 먹을 거야. 아, 이렇게 불 켜서 졸려가면서 먹어도 되고. 아, 나는 좋지, 이러면. 잘 된 거예요? 좋지. 오. 나는 딱딱하면 살짝 따가. 그러니까 더 졸여서 먹고 싶으면 불을 조정해가지고 바짝 졸이면 된다니까, 이거는.
먹으면은 한 번 넣어도 더 맛있어.